1년 만에 돌아온 힐링 텐트.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저도 송작가 TV에 한 1년 만에 왔어요. 어쩌다 1년 만에 또 오시게 됐어요? 그건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두 분 불화설? 송작가 TV에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밀려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든든히 서로가 연대를 하지만 때를 기다리자 그랬는데 오늘 그래도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박예슬 아나운서는 송작가 TV에서 처음 뵙잖아요. 네, 저도 송작가 TV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을 진행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책임감이 좀 약간 드네요. 예. 주인의식이 든다고 해야 되나? 보고 계세요? 여기 주인이 대표님? 되고 싶어서. 대표님 보고 계시나요? 예, 사실은 박예슬 그 아나운서는 현장에서 촛불 집회나 이런 데서 진짜 많이 뵀는데 이제는 보니까 여러 방송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시면서 프리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프리 선언을 해서 네. 프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아까트 시베리아 벌판 같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송작가 TV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오늘 그 첫 시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얘기를 시작할까요?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저희 뒤에 걸려 있는 이 프로젝트, 네. 뮤지컬 우리 동네, 예, 맞습니다. 무엇일까 굉장히 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뮤지컬 우리 동네라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 작품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배우분들과 함께 진솔한 대화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배우 여러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뮤지컬 우리 동네의 주인공 선영 역할을 하고 있는 김유나 배우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세요. 얼굴이 너무 아름다워. 네, 안녕하세요. 선영 역할 맡은 김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앉아 있는 분은 이번 무대에 서진 않아요. 예, 그렇지만 예, 주인공 상우 역할을 했던 고용준 배우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짧아요? 네. 더 할까요? 예. 네, 12년 만에 이제 우리 동네 OST로 참여를 하게 된 고용준입니다. 네, 잘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있는 배우들 중에서는 우리 동네 무대에 가장 많이 섰던 상우 엄마 역할의 김수정 배우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정입니다. 예, 진짜 12년 만에 네. 이 무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랐던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기뻐요. 그리고 정말 뜻깊은 무대, 이 무대가 뜻깊은 무대인데 데뷔작과 복귀작이 전부 우리 동네인 문지영 배우님! 안녕하세요. 숙자엄마 역할을 맡은 문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명의 배우들 오늘 모셨는데 이 네 명 배우들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다 달라요.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어요. 우리 김유나 배우님은 이번에 처음 함께 하시는 분이고 고용준 배우님은 희호가 없어서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 무대를 못하게 돼가지고 OST에 참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수정 배우님은 지금 사실은 거의 살아있는 레코더라고 해야 되죠. 저보다도 이 공연을 더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동선 만들다가 틀리면 고쳐주고 있는 진짜 가장 많이 우리 동네 무대를 하신 그런 배우님이고 그리고 문지영 배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극, 뮤지컬 다 때려쳤었거든요. 왜 때려치셨어요? 아, 왜 때려쳤어요, 진짜? 결혼과 출산으로 네, 경력단절. 네, 경단녀가 돼서 감사하게 이렇게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12년 만에 복귀하는 창작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네. 전설이라고 불렸었는데 어떻게 12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극단에 서지 못했는지 우리 배우분들도 혹시 아시나요? 그렇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마지막 네. 작업을 네. 함께 저하고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12년 만에 우리가 돌아오게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좋은 작품을 왜 아무도 제작해 주지 네. 않으셨는지 정말 속이 상해요. 근데 이렇게 다시 하게 돼서 너무 너무너무 뜻깊고 기쁩니다. 네. 사실은 뭐 그 2011년에 제가 무슨 피해를 받는지도 모르고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네. 2011년에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안 하니까 다른 분들이 가끔 이렇게 학교 같은 데에서는 이 작품을 하고 싶다 이렇게 오면은 그럼 무상으로 하게끔 해드리고 막 그랬어요. 교회에서 또 하고 싶다 해드리고 그랬는데 무대에서는 아마도 제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작품을 하기가 힘들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좋은 제안이 왔고요. 그리고 그 제안 때문에 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됐던 겁니다.
뮤지컬 우리 동네 어떤 뮤지컬인지 궁금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뭐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서 뮤지컬이니까. 그렇죠. 이 뮤지컬 우리 동네 시그니처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먼저 한번 청해 듣고 같이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상우 고용준 배우와 또 선영이 김유나 배우가 달빛의 노래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은 오늘 처음 맞춰봤어요. 네, 오늘 처음 맞춰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뵈서 인사하고 갑자기 선영이 상우가 돼가지고 사랑을 느끼는 그 장면을 예, 살아서 처음 사랑을 느끼는 장면을 지금 연기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대면대면한데 그래서 두 분이 눈을 지금 못 마주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마주쳤는데 눈을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하고 네. 있어 이런 느낌을 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뮤지컬 우리 동네의 시그니처 달빛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더욱더 작품이 많이 궁금해집니다. 예. 달이 이 뮤지컬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작품 원작이 손톤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의 아워타운인데요. 그 아워타운이라고 하는 작품의 포스터들이 쫙 이제 있어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 작품을 하니까 네. 다 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달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서양에서는 이제 문스트럭이라고 해가지고 네. 달빛이 밝은 날 그렇게 사랑에 많이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달이 이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고 그래서 늘 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작품은 달과 함께 자연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은 변해가잖아요. 그 변해가는 그 1분 1초가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작품인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변해가잖아요. 많은 것들이. 그런 것도 그렇고 일상을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웬 멧돼지 하나가 우리들의 일상을 완전 도륙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작품이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권해주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뮤지컬 우리 동네를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일상이 진짜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다고 느끼지 않잖아요. 때때로 너무 지쳐가지고 막 그렇죠. 아 그냥 이놈의 나라 막 이러면서 특히 그 가족이 해체되는 시대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고통을 자기 혼자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아프게 되는데 실제로 이 손톤 와일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작품을 쓸 때도 미국의 가족 공동체들이 깨지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 이 작품을 써서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근데 이 작품이 너무 미국적이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공연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 정서를. 그래서 그걸 전부 번안하고 각색해가지고 1979년 12월 12일서부터 1995년 5월까지 벌어지는 일로 그것도 경기도 파주에서 어느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로 바꿨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 작품의 의미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경기도 파주라고 하니까 굉장히 친근합니다. 예, 진짜 와닿아요. 그렇죠. 그리고 파주는 사실 분단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가족 공동체의 어떤 기본이 부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브 테마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러브 테마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두 분이 또 고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나요? 네. 네. 두 분에게 네, 러브 테마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창을 열며 손에 닿을 것 같아 달빛보다 빛나는 너 눈을 감고 뒤돌아도 어느새 내 앞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꼭꼭 숨이 있어도 한눈에 찾을 거야 난 자신 있어 언제나 그랬어 밤이면 창문 아래 몸을 기대고 기도했어 알고 있었는데 왜 문을 열어주길래 나를 보고 웃어주기를 모른 척했네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느새 집을 짓고 서 사는 사람 더 깊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말이야 알아 정말이지 처음부터 그랬어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그대로 내겐 너
들어봤고요. 예. 네. 이 작품의 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남자 주인공을 맡으신 우리 고용준 배우님께서 제주도에서 이 작품 때문에 올라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이 작품 OST 참가하려고 지금 제주도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왔고요. 처음 OST 제안을 선뜻 받은 게 아니고 제가 갑자기 대표님과 이 작품이 생각나가지고 오랜만에 대표님한테 통화를 했어요. 네, 갑자기 통화를 했는데 대표님이 이제 12년 만에 이 작품을 올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겠냐 했는데 아쉽게도 제가 제주도에서 지금 작품을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되고 OST만 그때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표님 전 모든 남자 역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모든 노래 다 외우고 있고요. 뭐 이러더니 예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노리고 있는 배역의 노래를 준비를 해봐라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그때는 그렇게 다 알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12년 만에 다시 하려고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12년 만에 노래 부르실 때 좀 감정 남다르실 것 같아요. 12년 전에 제가 어린 나이였거든요. 제가 그때 24살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나이가 커밍아웃 되는군요. 네. 네, 20대 초반이라고 설정해도 될까요? 네. 그때 저 지금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네, 계산됐어요. 네. 20대 초반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역할을 했던 상우랑 지금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상우는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때의 그 어렵고 풋풋하고 아무것도 모르던 젊은 걸 표현하기에는 너무 세상을 뭐 너무 많이 알아버리지 않았나. 네, 그래서 저는 상우를 다시 하고 싶어도 못할 것 같고요. 네. 네, 그게 좀 아쉽긴 하죠. 네. 근데 그때 상우를 할 때 진짜 그 고용준 배우가 힘들어했던 게 사랑이 뭐예요, 대표님? 그때 계속 짝사랑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나중에 마지막 장면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자기 아내가 죽고 무덤에서 쓰러질 때 쓰러져 울 때 그 장면을 참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네, 그 내용을 공개해도 되나요? 좀 공개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사랑을 느껴서 그 알콩달콩하게 막 장난도 걸고 이러는 건 너무 잘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3막에 가서 대사 한마디 없고 3막 전체에 대사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뒷모습만으로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헤어져도 갖고 보니까 지금은 좀 알 것 같은데 시간의 아픔도 겪고 하다 보니 연인을 잃고 이렇게 헤어짐의 아픔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더 좋아지셨나요? 표현에 있어서 좀 성숙해지지 않았나. 네, 그런 장면들은 옛날보다는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은 있는데 예. 어렸을 때의 그 풋풋함은 그때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니 그런데 지영 씨도 솔직히 진짜 다르지 않아요? 그쵸. 정말 막 데뷔했었을 때 그때 지영 씨는 연습장을 막 이렇게 휘젓고 다녔어요. 그래도 굉장히 성격도 좋고 쾌활하고 해가지고 숙자 엄마한테 그냥 딱 맞는 작품이다. 근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어린데 왜 그렇게 나이 든 역할을 맡길까 그런 거 고민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숙자 엄마 처음 했었을 때 나이가 제가 22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2년 지나고 다시 숙자 엄마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야 제가 숙자 엄마랑 나이가 비슷해졌어요. 그때는 너무 어렸어서 이걸 숙자 엄마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편해졌죠. 왜냐면 제가 아줌마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진짜 아줌마 누군가의 엄마가 됐다 보니까 그냥 막 편하게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이 더 편합니다. 네. 그때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굉장히 너무 잘했어요. 어울렸어요. 그래서 네. 다시 부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지금 아이가 있잖아요. 네. 아이를 떼놓고 일하러 왔잖아요. 사실 숙자 엄마의 마음이 그런 마음들 아니었을까. 그래서 처음에 연락이 오셨을 때 제가 못한다고. 맞아요. 왜냐면 저희 친정도 너무 멀고 시댁 또 맡아주실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남편은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니까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데려고 와야 되고 남편 내조도 해야 되고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저 애기 낳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 다 까먹었다 이랬더니 대표님께서 저한테 아닙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몸이 기억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다른 분들한테 혹시 연락해보시고 정 안 되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 했는데 다음날 바로 다시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보 해 내가 애기 픽업하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무조건 해 그렇게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고마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남편분께 사랑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정말 네. 네. 예, 저도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유나 배우님, 네. 이번에 이 작품에는 처음 참여하시는데 어떤 매력 때문에 이 작품 참여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대본을 처음 읽으면서 든 생각이 이런 작품은 진짜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이야기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삶에 진지하게 좀 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싶다. 원래 뮤지컬이 아니라 연극 버전으로 한번 해보셨죠? 아,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때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르시죠? 너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다른가요? 해석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이 뮤지컬로 임하는 선영이의 마음으로는 저는 이게 조금 더 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삶에서 현실과 와닿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공감이 더 많이 된다? 그럼 이제 주인공으로서 우리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어느 포인트에서 매력을 많이 느껴야 할까요? 저는 사실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또 선영이가 주인공인데 이 여자 주인공 선영이의 삶이 다 느껴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대로 다 보시면 끝에 감동과 또 희노애락을 다 느끼지 않으실까. 포인트는 사실은 3막이죠. 이 작품은 3막을 가기 위해서 1막과 2막이 있는데 1막과 2막을 잘 쌓아가면 3막은 건드리지 않아도 이제 터지게 돼 있는데요. 1막, 2막을 잘 쌓아가지 못하면 이제 3막이 망하죠. 대표님 약간 무언의 압박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니, 그게 무슨 1막, 얘기냐면, 2막 잘하라. 아, 그게 3막 때 망하면 안 된다. 예,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열심히 순간순간을 잘 쌓아가면 어느 순간에 뭐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작품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막, 2막은 중요하지 않아. 여긴 대충 해도 돼. 3막에 가서 잘하면 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 감정이나 또 그 느낌들을 공유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사실 원래 고용준 배우님이 이 주인공보다 더 하시고 싶은 역할이 있으셨다고 해요. 우리 주정뱅이 지휘자 역할 정말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아, 네. 아니 근데 보통은 주인공이 제일 좋은 자리잖아요. 다들 주인공이 하고 싶을 텐데 왜 하필 주정뱅이 지휘자 역할을 이렇게 욕심을 내시고 계신 거예요? 주정뱅이 지씨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거든요. 네. 캐릭터성이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거는 뭐 주인공을 하고 싶다 이런 걸 떠나서 배우들의 약간 욕심이라고 할까요? 캐릭터가 있는 배역들 되게 특징적인 이제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색깔이 묻어나는 배역을 도전해보고 싶다 표현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배우한테는 그런 이제 소망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도 불발됐다 아쉽지만. 아, 네,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너무 네. 하고 싶었는데, 네, 그게 불발이 나. 그 주정뱅이 지휘자가 성악가의 네. 그 모티브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원래 성악을 했던 사람인데 잘못되어가지고 이 마을에서 결국은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 돼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원하더니 지금 성악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들려주셔야 되는데. 아, 지금요? 예. 지금, 네.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노래를 준비를 안 해왔대요. 그래서 네. 악보를 좀 보면서 악보에 조금 약간 네. 의존하면서 한번 봐도 그래.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봐도 되는 부분이면은 제가 네. 컨닝을 하면서 노래는 예술이다. 라는 그런 노래.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고요. 이 노래 끝날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 사람한테 다 쏟아집니다. 아. 주정뱅이 지휘자. 그렇죠. 아, 그래서 한번, 욕심을 내시는 거군요. 그 1분이 나오는 캐릭터인데요. 아, 너무 임팩트가 있고. 자, 너무 좋죠. 대표님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주정뱅이 지휘자 역할 꼭 기대하겠습니다. 한번 노래를 들어보죠. 정을 따라 마음을 열고 간절한 소망을 담는 것 고통과 슬픔
흘리며 따뜻한 눈물이야. 두 눈을 뚝 감고 불러봐. 리듬을 타면서 머리부터 가슴으로 음악은 예술이야. 꽉 막힌 내 막이 멀어붙은 세상인데 음악만이 우리 자유케 해. 박수. 야, 오 진짜 소리는 진짜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아 예전에 비해서. 10년 동안 성악을 했으니까. 맞아요. 진짜. 정확히는 한 8년 정도를 성악을 했어요. 원래 그 전에는 성악을 전공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때 뮤지컬. 그때는 뮤지컬 전공을 하고 이제 대표님이랑 1년 동안 네 같이 작품을 활동을 했죠. 네. 과거를 기억하시고 계시겠네요 두 분 서로. 그렇죠. 네 많은 부분들을 다 공유하고 있고요. 네 대표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네 저한테 연락 주셔도 돼요. 네. 문지영 배우님 이 작품으로 원래 데뷔를 하셨다가 또 다른 작품 활동하시다가 결혼과 네. 육아 출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복귀하시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데뷔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도 제일 많이 남고 그리고 너무 작품이 너무 좋아요. 정말 저는 그때 대학로에 했을 때도 제가 안 나오는 날도 맨날 가서 봤었어요. 맞아요. 근데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라 그래서 연락이 오셨을 때 아 너무 아쉽지만 너무 지금 상황이 애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네. 고마워야겠네요. 어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그래서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근데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12년 만에 작품 하시는데 좀 감정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느끼는 이 우리 동네 뮤지컬에서 느끼는 감정들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옛날에는 사실 상우와 이 선영의 러브스토리에 뭔가 더 그게 재밌었거든요. 22살 때 했을 때는 그래서 디프리할 때마다 자기 선영이 시켜달라고 했어요. 아 제가 그랬나요? 그때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아, 맨날 달빛의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쁘고 22살인데 막 이쁘고 이런 역할 하고 싶은데 저는 막 우유 아줌마 숙제하고 22살인데 과부 역할 하니까 부럽잖아요. 이쁜 그렇죠. 역할을 해보고 싶고 사실 네. 여배우라면 근데 지금 12년 지나고 제가 숙제 엄마 나이가 돼서 보니까 선영이와 상우의 러브스토리보다 더 많은 걸 전체적인 걸 보게 되더라고요. 이 엄마 아빠의 마음 정말 대표님 말씀처럼 아이를 놓고 일을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런 뭐 복합적인 마음과 그런 네, 어른이 됐나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더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지금 수정 씨도 네. 사실 계속 상호 엄마만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30대 초반에 이걸 시켜주셨는데요. 그때 저도 막 왜요 저 눈부신 막 그랬는데 절대로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대 초반에 상호 엄마였는데 지금 뭐 12년이 맞다. 지났는데 저는 그 전에 아주 더 옛날부터 했으니까 그때 가장 선배님이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나이가 제가 됐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때 선배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나이가 돼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더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직접 극 중에서 상우 어머니로 나오시는데 저 네. 궁금한 점이 매해 좀 다르시고 매번 작품할 때마다 조금 더 녹익어지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좀? 옛날 영상도 봐보고 대본도 제가 이제 5차부터 7차까지 했는데 횟수가 좀 많이 했어요. 그때가 가장 그렇죠. 공연이 그래서 가장 많이 무대에 섰었는데요. 대본을 그때 거부터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대본을 보고 있는데 제가 막 이렇게 표시해놨던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연출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그대로 다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 뭐 기억 못하고 다 기억하고 있어. 다 기억하고 예.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뭐 여기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표시했던 것들이 있는데 5차하고 7차 대본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제 같은 대사에서 뭐 속상해서 뭐 잠이 와야죠 이런 대사가 있는데 거기 표시가 5차 때는 좀 다르게 했는데 예, 또 6차 때는 또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도 이렇게 작은 변화가 있었구나 몇 년 사이에도 근데 지금 또 12년이 지났잖아요. 아 이제는 더 잘해야 될 텐데 옛날 시대 때처럼 그렇게 일찍 결혼하고 그랬으면 저도 이제 뭐
진짜로 이렇게 결혼시키는 엄마 아빠가 극중에서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령이 극중에 나오는 1막의 상호 엄마보다는 제가 훨씬 나이가 많죠.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제가 이제 번안을 하고 개작을 할 때 저도 나름대로 캐릭터를 새롭게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캐릭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들릴 수가 없어. 그 상호 엄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탄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 동물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계속 수다 떨고 뭐 이런 캐릭터거든요. 네, 그런 분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야, 이 사람 진짜 딱 상호 엄마다. 게다가 또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뭐 음역대도 굉장히 넓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런 배우입니다. 우리 동네 상호 엄마의 대체 불가하신 배우네요. 그렇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배우. 그 매력을 그대로 담은 노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그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구구성. 네. 예. 어떻게 닭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평소에도 혹시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얘기 많이 하시나요? 네. 사물하고도 해요. 네. 자, 네. 그러면 한번 구구구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가 12년 만에 복귀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변화했을까요? 제가 좀 얘기를 할까요?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그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MR로 전부 그 공연을 했었어요. 근데 늘 갈증이 있었죠. MR은 어떻게 보면 아주 냉정한 로봇처럼 이렇게 쭉 뽑아져 가고 나는 매번 할 때마다 감정이 달라지는데 그걸 받아주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6차 공연 때부터인가 이제 라이브를 시도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정말 형편이 안 돼서 그때 저희도 이제 사기를 당해서 우리 수영 씨는 잘 알고 있는데 개막 그 리셉션을 하는데 투자를 하겠다는 분이 안 와요. 예, 그래서 투자금을 이제 다 제가 벌어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충분하지 못하니까 라이브를 할 때 키보드하고 바이올린하고 두 개만 갖고 했거든요. 그때 5인조 밴드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5인조 밴드를 같이 예,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슬기 예, 재즈 밴드가 저희와 함께 해주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진짜 라이브 밴드한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 라이브 밴드라 그럼 계속 공연 때 함께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저도 네. 예전에 무용을 해서 알아요. 이게 CD로 켜서 연습할 때와 피아노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무용을 할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감정이 달라집니다. 근데 라이브 밴드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매회? 매 공연마다 함께한다면 네. 그 금액이 상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연습하고 있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연습할 때 연습비 들어가지.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랑 같이 또 이제 밴드 리더는 매주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제 맞춰주고 계시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반주를 다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참 고맙죠. 이번 작품에서 네. 그럼 가장 큰 변화는 라이브 밴드와 네. 또 곡을 전부 다 OST를 새로 편곡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라이브 밴드가 들어오니까 편곡 자체가 새롭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그 AR인 OST에서 들을 때는 풍성하게 악기가 들어있는 게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공연이 그대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OST를 만들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기대가 되고요. 요거 이제 음원으로까지 좀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잘 녹음해 줄 거지?
그럼요.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크라운드 펀딩도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떻게 좀 되는 건지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예. 방법이나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상 티켓을 선 구매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 가족 티켓이라는 펀딩 리워드는 그 10만 원을 내시면 시연회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이분들만 모시고 특별 시연회를 해요. 그래서 그 시연회를 하면서 개막식을 간편하게 하고 그 리셉션 같이 뭐 또 음식도 살짝 나누고 그리고 특별 기념 에코백하고 OST 앨범을 같이 드리고 공연이 끝난 이후에 배우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75장 딱 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 나갔으니까요.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5만 원짜리 그 이웃사촌 티켓이라고 있는데 네. 요거는 OST하고 공연을 보는 티켓하고 그리고 기념품하고 이렇게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2만 원짜리 일가친척 티켓은 공연 티켓 두 장하고 기념품 이렇게 드리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11월 24일까지만 저희가 펀딩을 합니다. 많이 여기 나가는 저 계좌로 그리고 구글 폼에다가 이제 딱 네. 주소, 연락처, 이름, 그다음에 보시는 날짜 이런 거 적어주시면 그대로 티켓을 저희들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펀딩 좀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작가 TV의 시청자 여러분 연말에 저희들하고 함께 따뜻한 공연 한번 즐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사실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우리 동네 지금 이 각박한 세상 속에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우리와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배우분들을 제가 실제로 뵈니까 너무 매력적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10만 원짜리를 구매해서 끝나고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예.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도 송 작가님도 거기 계시지 않을까. 같이 보러 오신다고 했으니까요. 자, 오늘 그러면 이 매력적인 배우들 중에서도 특히나 끼와 재능이 넘치는 문지영 배우의 활약이 돋보이는 노래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래는 아주머니 세 분이 춤을 추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춤까지 추기 힘들고 세 분 다 오지는 못해가지고 김수정 배우님하고 문지영 배우님이 알 수 없는 사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이제 이게 디스코 리듬이기 때문에 이 음악이 나올 때 같이 객석에서 일어나 춤추시는 분도 있었어요. 예.
혹시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표님께서 이제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참여하는 게 뮤지컬의 매력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그 배우님들의 열정, 그리고 나도 여기에 뭔가 빨려 들어가서 함께하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셔야겠죠? 그렇습니다. 펀딩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공연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우리 저 배우 여러분들도 한마디씩 좀 마무리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이서부터요. 가슴이 따뜻한 작품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고 또 많은 추억을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OST만 참여하지만 이 작품 자체가 저는 되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배우분들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시간이 소중하고 1분 1초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에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저희와 함께 하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많이 와주세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고 보시면 정말 후회 없으실 그런 작품입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용준 배우님께서 이 작품은 자기가 여태껏 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전에 어떤 작품을 했나 봤더니 뮤지컬 박정희 뭐 이런 거. 여기서 그거 언급해도 되나요? 약간 당황스럽네요. 깜짝 놀랐어요. 김희철. 여기서 약간 정치색 밝혀져. 아니에요. 정치색이 전혀 아닌데. 그냥 배우로 네. 끌려갔었던 거예요. 네. 제대로 페이는 받으셨어요? 아, 네. 저는 예. 너무 재밌어. 예, 우리 용진이 당황하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빨간색을. 네. 예. 저희 공연은 12월 7일 시연회 그리고 8일, 9일, 10일 딱 나흘밖에 없습니다. 요일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요. 저희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 펀딩도 오시고 공연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예수 아나운서도. 네, 저도 함께 참여해야겠죠. 그럼요. 너무 네. 즐거울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뮤지컬을 볼 것 같다라는 기대가 되고 또 많은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도 요즘 삶이 너무 지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소중함보다는 지금 내 생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 현실을 원망하게 될 때가 많은데 이 뮤지컬 보시면서 가족분들과 함께 잠시나마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그리고 또 보시면서 아 그래 맞아 우리 모두의 삶이 저렇지 그래 우리 다르지 않다라는 걸 느끼시면서 즐기시는 시간이 되시도록 준비해 주실 거죠? 그럼요. 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훌륭하신 배우님들 나와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이제 뮤지컬 우리 동네 공연장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도 물러갑니다.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뮤지컬 우리 동네 많이 보러 와주시고 많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